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일주일 장보기 다섯 가지 반찬만 만들고 된장국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된장국은 내일 만든다 그랬죠? 반찬 만들었으니까 뜨끈뜨끈 밥상 차려봐요. 밥 먼저 취사 눌러주세요. 김치 만들면서 데쳐놓은 얼갈이입니다. 시원하게 된장국 끓이려고 해요. 추웠다, 더웠다, 일교차 심한 요즘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뜨끈뜨끈 우거지 된장국 만들어 볼까요? 멸치 육수부터 만들어 주세요. 국물용 멸치 한 줌 넣고 끓여줍니다. 대파 반대에 멸치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다시마 넣었다면 물이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첫째 날 얼갈이 반단으로 만든 우거지, 다진 마늘 반스푼, 된장 1스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골고루 버무려둡니다. 양파 1개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어슷 썰어줍니다. 대파 반대 어슷 썰어주세요. 된장국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다진파 넣은 달걀말이 만들어요. 달걀 3개에 흰자와 노른자 분리해주세요. 한꺼번에 만들어도 되지만 더 예쁜 달걀말이 만들자고요. 흰자에 다진파 넣어주세요. 멸치 육수가 끓고 있을 거예요. 확인하러 가볼까요? 양파 넣고 된장에 무친 우거지 넣고 끓여주세요. 얼갈이 한 단에 1,080원이었어요. 조금 더 사다가 데쳐서 얼려두어야겠습니다. 된장 반 숟가락 더 풀어주세요. 거름망에 할 걸. 그치 여러분? 뭉친 된장 고기인 줄 알고 좋아하다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잘 풀어줍니다. 된장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된장까지 국물 넣고 싹싹 긁어 넣어줄 거예요. 잘 안 되면 더 오기가 생기죠? 그렇죠? 냉동실에 있던 건새우 넣을 거예요. 소고기 넣고 끓이면 깊은 맛의 된장국이 되고 새우 넣으면 시원한 맛의 된장국이 됩니다. 두부 반모 잘라주세요. 큰 두부 구입해서 아직 한 모 반 남았습니다. 다시 된장국이 끓으면 간을 한번 보세요. 약간 싱거워서 소금 조금 넣었어요. 두부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뚜껑 덮고 불 살짝 줄여주세요. 달걀말이 얼른 말아볼까요? 흰자 먼저 중불에서 말아줍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서 노른자 연결해주세요. 밥상에 달걀 하나만 더 올려도 반찬 많아 보이잖아요. 다시 된장국 팔팔 끓으면 멸치 건져낼게요. 멸치 육수 내고 미리 건져도 되는데 오래 끓이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홍고추, 대파 넣고 센 불에서 후루룩 한 번 더 끓여주세요. 시원하고 구수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달걀말이 살살 잘라주세요. 흰자 품은 달걀말이입니다. 둘째 날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 담고 달걀말이 담고
막 지은 밥과 뜨끈한 우거지 된장국.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셋째 날, 대량으로 구입한 소세지 굽고 냉동실에 있던 고등어도 구웠어요. 시래기 된장국도 남아서 하루 더 먹습니다. 식사하세요. 돼지고기, 냉장실에 있다. 콩나물도 있어요. 둘째 날 만들어 먹으려 냉장실에 넣어두었던 돼지고기. 이럴 줄 알았으면 냉동실에 넣어둘 걸 그랬습니다. 얼른 돼지고기 볶아줍니다. 양파 1개, 대파, 당근 반개 썰어주세요. 당근은 그냥 반달썰기로. 대파 초록 부분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 돼지고기 앞다리살 600g입니다.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진간장 6숟가락 넣어주세요. 참기름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후추 살짝 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 넣으면 더 맛있어 보입니다. 생략 가능하지만 있으니까 맛술 한 숟가락도 넣어줄게요.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양념 색깔이 어째 싱거울 것 같아서 진간장 한 숟가락 더 넣었습니다. 고추장 푹 넣고 매콤하게도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간장 양념으로. 콩나물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소금 0.3숟가락 넣고 콩나물 씻어 넣어줍니다. 일단 삶으면서 고민할게요. 무침, 국, 냉국, 고민되는데요. 일단 콩나물을 건져내고 생각해봅니다. 거름망으로 콩나물 싹 건져내고 따끈한 국을 끓일지 시원한 냉국을 만들지 고민합니다. 우선 멸치 육수를 냅니다. 우선 건져내주세요. 청양고추 아까 넣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달걀찜이나 하나 더 만들까요? 달걀 3개에 풀어주세요. 물 100ml 넣고 저어줍니다. 소금으로 간 맞추고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과정 생략 가능합니다. 다진 대파, 당근 넣고 섞어주세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로 5분 돌려줄게요. 이제 고기 볶아야죠. 반만 볶아줄 겁니다. 나머지는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생각 바뀌면 고추장을 넣을지도 모릅니다. 고기 익으면 대파 초록 부분 넣고 볶아주세요. 돼지불고기 맵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잘 먹겠죠. 달걀찜도 간단하게 완성. 먹기 편하게 잘라줍니다. 다진 마늘 조금, 소금 조금, 참기름 한 숟가락, 고춧가루 반 숟가락 넣고 콩나물 반은 빨갛게 무쳤어요. 그리고 넷째 날 남은 반찬과 추가된 오늘의 요리. 돼지 불고기, 달걀찜, 콩나물 무침. 고기는 오래 두었다 먹을 거라면 냉동 보관하세요. 골고루 이것저것 맛있게 드세요. 가장 든든한 힘은 밥힘입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